저는 슈퍼마린 종합물류의 이성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서 뭐 이렇게 따로 뭐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뭐 제가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하나하나 사건별로 말씀드리고 그럴 거지만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10년 가까이 이렇게 고통 당해가면서 저희 가족이나 제 주변 사람들까지 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처음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 나름 작은 성공도 했고, 2012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관세청, 식물검역소, 식약청 불이익을 받으면서 공무원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불이익 받다가 공무원들 원망하고.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정상적으로 하는데, 자꾸 비정상을 만들고, 범법자를 만들어 가는지. 그러다가 직원들이 뭐 다른 사람들의 협박과 사주를 받고, 횡령, 뭐 사고를 치고, 절도까지 하면서, 다 같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일일이 뭐 대응하기도 힘들고. 가만히 있다가 이대로 당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신고를 하면서 제가 느꼈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뭐 관세청 평택세관에서 불이익을 주니까 관세청 평택세관은 신고를 하고 식물검유소 식약청 신고를 하면서 또, 뭐, 평택세무소 신고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신고하는 사람은 바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 당하고. 아무튼 회사에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됐는데, 경찰, 검찰에 신고를 하고, 또 더 큰 보복을 당하고, 뭐, 경찰 조사 받으면서도 사람을 앉혀놓고 바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솔직히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머릿속에 아직 정리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님 취임사를 듣고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공정한 질서,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어떻게든 뭐 엄단한다 하니까 기대도 많이 했고요. 그동안 일반 사람들이 입에 올릴 수 없는 뭐 최순실 씨나 김기춘 씨,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뭐 저런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게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뭐 영향력이 있고 뭐 직접적인 뭐 관련이 있다고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수없이 신고를 했어요. 그때 저희 선배분들이나 다른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살아있는 뭐 권력에 신고를 한다고 되게 말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정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제가 뭐 다시 이렇게 신고한다고 안 바뀌는 거 압니다. 하나도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제 판사님이나 검사님은 이제 법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그래요. 횡령에 있는 직원이 고액 정관 변호사를 데리고 오면 횡령 당한 사람은
국선 변호사하고 싸우고 있어야 되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뭐 대기업 팽포 이런 이야기 해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압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21대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나, 한번쯤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고, 저 말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까지 우리가 잘못했는지 관세청, 국세청, 식물검유소, 시약청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는 거 징계하고, 청장들이나 총장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세요. 힘없는 사람들 비생양 시키지 말고요. 제가 신고, 예, 누구누구 해가지고 고소를 들어가면 그 사람들 뭐또 퇴직금 때문에 아니면 연금 뭐 날라갈까 봐 두려워서 더큰 범죄를 저지르고, 권력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한 2년 뒤? 1년 반 뒤에 뭐 대통령 선거하고 또뭐 선거한다는데, 권력 가지고 돈 만들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 위해서 쓰세요. 권력이 폭력이 되고 그힘 갖고 돈 만들려고 하고,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든가 정치를 하지 마세요. 왜 멀쩡한 젊은 사람 꿈을, 야망을 꺾고, 짓밟고, 10년간 집에서 노지도 못하게 하고, 아빠가 돈을 벌어야 자식들 분양도 하고, 어른들도 모시고 사는데, 집에서 고통받는 가족들 지켜보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직원들 지켜볼 때, 차라리 이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느슨하고 관세포탈이나 하고 나쁜 짓할걸 지금 제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 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집안에 갇혀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다 보니까, 앞으로 뭐저 구속시키기 위해서 기소했는 사건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고 그 과정이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다할 거예요. 구속 당하는 게 겁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니까. 지금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다 죽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일자리 창출하라, 뭐 하라, 말만 그러지, 중소기업 뭐 지원 제대로 해주는 거 있습니까? 2012년 말, 지금, 뭐, 바뀐 거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국민신문고, 뭐, 관세청, 국세청, 식물검역소, 뭐, 신고 시스템부터가 이게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평택항에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가 평택 세관 직원들로 하고, 유착이 돼서 나쁜 짓을 한다고 신고를 하면 왜 관세청에서 평택 세관으로 내립니까? 그러면 그 사람, 뭐 신고했는 사람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시키고,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도 소관 아니라고 관세청 넘기고, 관세청에서는 다시 평택 세관으로 내리고, 검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 내리면 그거를 다시, 그리고 검찰, 제가 수없이 신고를 했습니다. 왜 조사도 한번안 하고, 그걸 듣고. 이게 이제 결국은 보니까, 뭐, 판사, 검사, 전관 변호사하고 돈 만들고, 제가 당장에 구속 안 되려면 동부에서 뭐 고액인 전관 변호사 구해가지고 소송을 해야 될 거고,
국선 변호사님, 뭐, 나라에서 돈 받지만 이 사건 하기에도 힘들어하고, 진짜 권력을 갖고, 옳은데 일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국민이니까요. 다시 한번, 검찰에 계신 분들이나 법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뭐, 후원금 제조도 있고, 권력 갖고 남을 구속을 시키고,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뭐 협박해가지고 돈이나 뜯어내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진짜 국민을 위해서 누군가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제 하도 안 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지. 진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아니면 장사를 하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농심 뭐 회장님, 제가 페이스북에 당신 욕 많이 하는데요. 당신 자회사들이 우리 회사에 무슨 짓을 했고, 동종업계에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하고 있으면 고소를 하시고요. 앞으로는 저는 고소를 할 거니까. 그 많은 돈들 좀 좋은 데 쓰고, 정치인들 그 좋은 머리, 권력, 제대로 좀 쓰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두서없지만 그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바뀔 것도 알고, 요즘은 누군가 한 사람이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뭐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업당했습니다. 저렇게 작업당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막 학교 다닐 때 누가 때리니까 일러주는 꼴밖에 안 되고, 이때까지는 뭐 검사가 해결해 주겠지, 경찰이 해결해 주겠지, 국회의원이 해결해 주겠지, 매달려도 보고, 참 수없이 신고를 해보면서 느꼈는 건데, 그냥 제가 뭐 죽더라도 할 얘기 다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잘못했으면 처벌받고, 잘못은 없는데 이 지경까지 몰리고, 저희 직원들 중에 사주를 받고 횡령한 직원들이 지금 되게 잘 살아요. 근데 걔들이 진짜 행복할까요? 건조장 비싼 거 25억짜리 아파트 사고, 외제차 끌고, 주중 가가지고 뭐돈 뿌리고 다니고, 근데 중립에 있거나 저쪽, 제, 뭐 가만히 있던 직원들은 저랑 같이 기소받고, 조사받고, 이제 뭐저 유리한 증언을 하니까 다 빼버리고, 다 피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 고립을 시키고, 저 도와줄 사람도 하나 없이 만들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면서, 그돈 가져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집에서 뭐 가정폭력,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군대 가니까 고참들 폭력, 직장 다니니까 상상들 폭력, 그러니까 사업하니까 조금 더큰 회사나 그런 데서 폭력 아닌 폭력을 하는데, 제가 겪었던 건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다 기관입니다. 관세청, 국세청, 식물검역소, 식약청, 경찰, 검찰, 법원의 판사님. 지금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코팡기만 끼고 뭐 너야 그래라, 자기들 짜여진 틀대로 재판을 할 거고, 저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적어도 뭐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정치인들이나 특히 검사님들, 판사님들, 이제 그런 시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